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벼르고 있던 애니플러스 콜라보 카페 도전 영상입니다. 이미 우마무스메나 다른 콜라보 카페들은 다녀왔지만 블루아카이브는 시도를 못해봤었는데 이번에 도전하러 왔습니다. 혹시나 1일 한정 메뉴를 실패하면 바로 스파이 패밀리로 갈아탈 계획으로 도전해봤습니다. 다행히 주문이 가능하길래 주문을 하고 이용시간까지 대기를 탔습니다. 대기하는 중에 가볍게 매장 내 블루아카이브 파트를 담아봤습니다. 굿즈라는 전멸한 상태였네요. 콜라보 카페 구석에서는 블루아카 OST가 재생 중이었습니다. 벽면은 각 학원별로 나눠서 꾸며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도 이번 블루아카이브에 맞춰 디자인을 꾸며놓았네요. 제가 받은 진동벨은 샬레 문양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주문한 메뉴를 받았습니다. 콜라보 한정 메뉴인 이즈미의 디럭스 치즈 초콜릿 햄버거, 그리고 핑크빛 망상 레모네이드, 메이드 캐서린의 모에모에 케이크,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버거는 생각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버거와 세트로 나오는 감자튀김의 모습입니다. 버거는 빵, 치즈, 양상추, 크런치 초콜릿, 초콜릿 소스, 빵, 이러한 순으로 조립되어 있는 것 같네요. 세트 구성인 감자튀김은 양도 적긴 하지만 사이즈가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버거에 대한 소감을 말해보자면, 콜라보 메뉴는 가성비를 신경쓰면 안된다 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메뉴만큼은 메뉴의 가격과 구성면에서 괴리감이 심하게 오는 메뉴였습니다. 우선 초콜릿이 들어간 버거라는 건 사전에 알고 있었고 크런키가 들어갔다는 점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햄버거이면서 고기 패티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살짝 열어봤지만 패티 대신 크런키 초콜릿, 버거 소스를 초콜릿 소스로 사용한 형상이었죠. 그렇다 보니 사실상 빵과 치즈가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크런키 맛만 심하게 올라오는 요상한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먹으면서 헛웃음이 나오는 메뉴는 이게 처음인 것 같네요. 크런키 때문에 고기 패티가 들어갔어도 조화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냥 초코맛만 강하게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괴리감이 심하게 왔습니다. 감자튀김은 그냥 짤막하게 나왔을 뿐 평범하게 짭짤한 감자튀김이었고요. 다만 케첩 같은 거 없이 그냥 감튀만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다음은 레모네이드입니다. 핑크빛이 돌지만 맛 자체는 그냥 평범한 레모네이드 그 자체였습니다. 디저트 메뉴였던 케이크. 콜라보 메뉴만 먹기엔 뭔가 뒷맛이 별로일 것 같아서 주문한 디저트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편이 아닌 치즈케이크였습니다. 앞에서 먹었던 버거의 임팩트가 매우 컸기에 다른 메뉴들이 상대적으로 마음에 드는 요상한 느낌이네요. 이러고 받아온 물품들입니다. 먼저 한정 메뉴에 포함되는 포토카드입니다. 카페 메뉴 주문 시 랜덤 1종이 증정되는 일러스트 미니 브로마이드입니다. 참고로 요번 주차의 전체 리스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디저트 메뉴였던 케이크에 포함되는 CNC 로고네요. 한정 메뉴 포함 굿즈인 금속 배지입니다. 음료에 포함되어 있는 빨대 홀더이고요. 메뉴 트레이에 깔려 있던 건데 이게 데코 페이퍼인 것 같네요.
오늘은 애니플러스에서 진행 중인 블루아카이브 콜라보 카페를 다녀오고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이번 콜라보 한정 메뉴는 일반적인 메뉴가 아니다 보니 한정 메뉴의 굿즈 혹은 정말 특이한 메뉴라 관심이 가는 게 아니면 만족을 하기 어려운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중인 디저트나 음료 쪽 등 다른 콜라보 메뉴는 괜찮은데 이번 버거만큼은 마음을 확실히 잡고서 시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